그 귀한 귀한 아 우리 열 대표 그렇지. 너 김치 다가온 적 있어? 너 이거 지금 어떻게 다 먹는 거야? 어떻게? 내 허리를 갈았으면 안 됐어. 뭐 어쩐지 킹스만 먹는다. 아저씨 냄새 나. 넌 뭐해가 내가 이걸 갖다 준 거야? 놀면 뭐하냐? 너 뭐 했어? 재석이 드럼 쳤을 때 유고스타. 사실 그 초창기에 희열이 형이랑 저기 뭐 진짜 도움을 많이 줬어요. 하프. 재석이 하프를 시켰지. 아, 그렇지. 그러니까 저 형이 아이디어 낸 때문에. 아 이거 뭐야. 나 재석이 앞으로 할 거 많은데. 뭐 해야 돼? 그레코로만 레슬링 하는 거랑 합춤. 재석이 합춤. 저는 요즘에 전통 문화를 재석이 해야 되는데. 노비모에는 저를 생각해가지고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잘 먹겠습니다. 아 진짜 우리 노비모에 제작진한테 안테나의 대표로서 감사 인사 드리는 거죠. 저희 정재욱 씨 주말 일자리 주말 일자리 이뤄가지고 너무 걱정했었는데 뭐 서로 또 이렇게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또 옆에서 지금까지 30년간 살아있게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. 요즘 다시 스타병이 도전해서 덕분에 아, 네. 공연도 하고 아, 잘 됐네. 우리 지민 대표 고생했어요. 사실 제작자 모습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. 조만간 하니까 그 신박비획은 안테나에서 합병 들어갈 테니까. 합병 들어온다고? 있는 거야? 안테나에서 그 중간에 나오면 자기가 사기싸고 전형적인 사기친다는 사기. 하여튼 나오면 내가 바로 사. 재석이야 고맙습니다. 아 우리 저기 이게 웬일이에요. 그래도 다들 이렇게 만나게 자기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네. 나쁘진 않네요. 근데 뭔가 부족해. 약간 외국 사람이 일부를 보고 태어나서 처음 나오는 김치 같아. 야! 아, 나 이거 참 정말. 김치, 한 번만 더 담그면 되게 잘 담을 것 같은데. 맛있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내가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알아, 그거를. 한 번만 더 담그면. 근데 안 담글 거야.